주님 안에서 우리의 참된 정체성은 예배자라는 것을 고백하며 우리 주님을 함께 바라봅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저는 이 자리에서 이 묵상을 녹음하며 형제 자매님들이 함께 모여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가 생각이 납니다. 그러나 여기든지 집 한 구석에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 시간이든지 개인적으로 혼자 틈을 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든지 우리는 예배자이라는 것 기억하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대면한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육신적으로 우리가 만난다는 것이 그렇게 필수적인가요? 특히 요즘 우리는 영상통화를 많이 하잖아요. 영상통화를 많이 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대면한다는 그 사실, 만난다는 그 사실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중요합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육신적으로 만나기를 위하여 육신을 입으셨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또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둘은 같이 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면은 육신을 입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인 거잖아요. Right? 사도 요한이 이 이단설을 대적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복음에 대한 기본적인 진리를 사도 요한이 변호하고 있는 것이에요. 분명하게 아예 못을 박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믿지 않으면은 이것은 적그리스도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 2서 7절 같이 볼까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사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완전 대놓고 저주를 해버립니다. 여기에 구원이 없다는 것이에요.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성, 인성 그것을 부인하면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이에요.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인하던가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다 사람이라는 것을 부인하면 그것은 예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시작도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몬몬교는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도 역시
이단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틀린 점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인성, 신성 대해서 잘못 믿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완전한 신성을 부인합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육신을 입는다는 것은 그것은 육신이 더럽기 때문에, 육신이 추하기 때문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게 복음이 아닙니까? 이 합당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와우. 그것을 절대로 부인하면 안 된다고 사도 요한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에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시대에 있었던 Gnostic teaching, Gnostic 가르침, Gnosis, 이것은 아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거기에 따라서 종교들이 만들어졌는데 그 종교들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지 않으셨다고 얘기합니다. 신성을 믿지만 인성을 믿지 않아요. 사도 요한이 쓸 때는 그 Gnostic 종교들이 나타나지는 않았다고 역사적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그 Gnostic적인 그 사고방식 있잖아요. 그 이단설이 이미 이때에서도 교회에 찾아와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완전히 못을 박고 천등의 아들처럼 못을 박고 절대로 그럴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네, 되면 육신을 입은 것,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볼 수가 있고 만질 수가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육신을 지금도 하늘나라에서 입고 있다고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계속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많이 그걸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성경적인 믿음은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크리스마스 날 육신을 입고 오신 후 영원토록 인성의 면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인성이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 있을 것이라고. 얼마나 귀한 역사 주님께서 해주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때 그냥 어떤 다른 우리와 전혀 다른 어떤 빛나는 영이라고만 얘기하면은 보이지도 않겠지요. 그렇지만 그런 영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입은 영, 볼 수 있는 주님, 만지고 들을 수 있고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그런 육신적인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 된다는 것, 우리와 같은 주님을 대면하게 된다는 것. 대면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육신적인 면이 중요합니까? 네, 중요합니다. 그날은 우린 다 함께 기대합시다. 사도 요한이 이 교회를 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12절,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교회를 만나고 싶어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그 같은 마음으로 바라보며 대면하게 되는 그날, 그 육신을 체험하게 되는 그날을 함께 기대합시다.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와 같은 육신을 영원토록 주님께서 입고 계신다니 얼마나 엄청난 진리인지 감사합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 소망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며 그 주님을 대면할 그날을 기대하며 그 대면함을 우리 함께 나눌 것을 마음에 그려놓고 또 기뻐하며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고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는 모습 보이지만 주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용기 내어 나갑니다. 감추지